자, 이번 시간에는 경계면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경계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도체하고 뭐 이를테면 뭐 실리콘 계열, 네, 유기하고 메탈, 유기와의 사이에 이제 경계면 여기에서는 어떤 특성이 일어나고 여기를 그 특성을 위해서 어떤 부가적인 공정이 더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이제 실리사이드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체와 도체 이렇게 서로 금속과 금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속과 금속을 접했을 때는 사실은 이두개 사이에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차이가 크게 없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든 그게 뭐 이쪽이 뭐 알루미늄이 됐고 이쪽이 카파가 돼도 그렇고 금속의 종류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제 저항이라는 게 이런 게 없는데 메탈과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접합을 하면 이걸 갖다 이제 보통 쇼트키 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예, 메탈하고 이렇게 이제 접합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메탈에서 반도체에서 메탈로는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제 잘 넘어가요. 근데 역으로 메탈에서 반도체 쪽으로 오기는 좀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함수라는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 이함수는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그런 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메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전자가 잘 이동을 하고 반도체는 이제 전자가 잘 이동을 안 하고 그 차이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전류가 이제 잘 흐르고 다른 방향으로는 전류 흐르지 않는 이 특성을 이용을 해서 뭐 다이오드를 이제 만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얘가 이제 반도체 영역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극을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 접합면에서 사실상 자유자재로 이제 전자 왕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이쪽으로만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 특성이 나빠지게 되면서 낮은 전압에서는 안 통하고 아주 이제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이제 겨우 넘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도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제 특성이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요 일함수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는 그런 특별한 방막이 더 필요하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 접합면에 미리 이제 이 메탈하고 실리콘을 함께 이제 두 개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화합물 막질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일함수의 차이가 조금 이제 덜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인 그두 물질보다는 이제 중간에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물질이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체와의 접합과 비슷하게 일함수의 차이를 줄여주는 저항성 접합을 유도를 하는 걸 보통 이제 실리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콘과 메탈의 화합물을 총칭해서 실리사이드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정 자체에서는 그렇다고 뭐 실리사이드 물질을 따로 뭐 포토공정 만들어가지고 대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통은 셀리사이드 형식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철자가 거의 비슷한데 셀리사이드는 실리사이드긴 한데 그게 이제 셀프 얼라인의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이 쓰는 이제 실리사이드 이 중간에 완충제 물질로 사용을 하는 것들이 보통 티타늄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니켈 100금. 그래서 딱 느낌상으로도 일반적인 금속보다는 조금 이제 단단하고 강하고 그런 이제 물질들이 이제 주로 실리사이드의 영역에 이제 쓰이게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스 드레인 전극이잖아요. 이제 이 전극하고 나중에 이제 배선, 메탈 배선, 이제 텅스텐 같은 거 주로 이제 텅스텐 이런 것들인데 뭐저 위에 이제 메탈 배선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게 구리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바뀌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접합면에서 이쪽 전극은 주로 이제 실리콘 성분이잖아요. 이 실리콘에 이제 3족이라든가 5족에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주로 이제 실리콘 성분이 되겠죠. 이 위에는 메탈이 되고요. 그래서 실리콘과 메탈 사이에 이람수 차이 때문에 이제 전자 이동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뭔가 완충제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의 진행 방식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탈을 딱 도포를 합니다. 증착을 시켜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금속들이죠. 티타늄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증착을 시키고 어닐링, 뜨겁게 열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메탈 성분이 이제 실리콘 이 성분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두 개가 겹쳐진 화합물의 형태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 화합물을 우리가 실리사이드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만약에 이게 메탈이 니켈이다 그러면 니켈 실리사이드, 코발트 실리사이드, 그다음에 티타늄 실리사이드 이런 물질들이 이 경계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열 처리를 하면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과 이런 그 메탈 성분이 두 개가 격자 구조에서 서로 이제 섞이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 이 메탈을 뭐 웨드치가 됐든 아니면 드라이치가 됐든 요거를 이제 걷어내주게 되면 이전에 열 처리 단계에서 이렇게 실리사이드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후공정으로 여기에다가 한번더 열처를 해주면, 여기 또 열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전에 이 초기에 열처리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얇게 실리사이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그러니까 실리사이드가 이제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다 열처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실리사이드가 조금 더 두께가 이제 두꺼워진다거나 이제 그렇게 성질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이게 이전에 이제 이후에 연결이 되는 메탈 배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실리콘 전극하고 중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간에 전자가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런 형태 이외에도 또 이제 배리어 메탈이라고 하는 이제 장벽이 좀 필요한데, 자 일단 접합 면에서는 이렇게 실리사이드 이게 이제 된다고 치지만, 자이 위에 올라가는 이제 메탈 배선이 되잖아. 이제 보통 텅스텐이라든가 이제 이런 물질이 되는데, 아니면 뭐 카파가 됐든 예전에 알루미늄도 이게 메탈 배선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메탈 배선 이외의 영역은 여기가 다 절연막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SiO2 이제 옥사이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실리콘과 메탈 이거 이제 접합이 되겠죠. 당연히 이 상호간에는 그 전자가 이동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리사이드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상태로 그냥 공정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 있는 메탈이 이 실리콘으로 파고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접착력이 나쁘고 전류가 흐를 때 메탈이 절연막으로 이제 침투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왜냐하면 이제 전자가 이제 흐르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실리콘이라든가 이쪽으로도 이제 핫캐리어 형태로 해서 침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그 게이트 옥사이드에서 핫캐리어 인젝션 이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전자들이 실리콘 요 막질로 침투를 하면서 메탈 성분도 함께 이제 여기로 확산이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면은 뭔가 또 보호막을 이제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막에 얇은 메탈 이제 보호막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당연히 이 안쪽에서 쓰이는 이 메탈 배선의 이제 보호막보다는 훨씬 더 강도라든가 경도가 센 그런 금속으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텅스텐일 경우엔 요 메탈이 알루미늄이라든가 텅스텐일 경우에는 주로 이제 티타늄 계열 이런 금속을 쓰고요.
메탈 배선이 이제 카파인 경우에는 탄탈륨 이런 금속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순서가 절연막이 있고 그 다음에 티타늄이 있고 그 다음에 티타늄과 질소의 화합물인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이게 이제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탈. 왜 그냥 티타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티타늄 나이트라이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냐면은 사실 또 이거를 순수하게 티타늄만 하게 되면 티타늄과 메탈 사이에는 또두 개가 금속의 접합으로 이제 오음 접합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티타늄이 메탈로 이제 침투를 한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그 중간에 약간의 이제 또 보호막 그리고 금속과 절연막 사이에는 이제 티타늄 같은 이제 강력한 강도나 이제 경도가 강력한 물질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티타늄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메탈 배선과 영향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나이트라이드 형태의 이렇게 중간에 나이트라이드 형태의 또 완충제가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 순서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전극 정션이죠. 정션 위에 우리가 이제 실리사이드 요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메탈 배선의 안쪽에는 티타늄하고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요런 이제 베리어 메탈 요거를 해주고 안쪽에 이제 텅스텐 배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 배선 자체는 이제 이런 형식이 되지만은 또 이런 비압 컨택과 비압 컨택 배선이죠. 그리고 메인 메탈 배선 여기 사이에도 사실은 여기와 여기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배리어 메탈 형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여기도 다 절연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절연막에 대해서도 또 뭔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보호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위아래에도 여긴 비어 있는 곳은 다 절연막이 되거든요. 여기도 절연막이고 여기도 절연막이고 그래서 이 양쪽에도 다 이제 배리어 메탈을 만들어줘서 실제 실리콘이 경계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추가적인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